버든썸이죠? 버든썸 비윤 버든썸 자 이렇게 써놓고 써 어떤 단어에 썸이 붙으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드벤처썸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매들썸 말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방해하기 좋아하는 이죠. 그래서 버든썸이라는 뜻이 있고 거치적거리는 하나만 더 적어보자. 거치적거리는 거치적거리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불 솜이불이에요? 솜이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사는 집에서는 양털모를 덮고 자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니까. 자, 집에 양털모 덮고 자는 사람. 저요. 그렇죠. 거기에 자는데 껌을 씻고 나서 껌을 다 벗어. 그럼 잠자는데 거치적거려? 거치적 안 그려? 거치적거려. 그래서 솜이불에다가 어디야? 컵 벗어. 그래서 솜이불에다가 껌을 벗어. 그럼 거치적거리게. 꼼을 왜 거치적 거리요? 아, 함께 누워서 묶어버렸네요. 밤에 잠잘 때만 사랑한다고 하는 얘가 뭐죠? 첩. 첩. 같은 말로 올이죠. 얘가 정부 애인이에요. 이렇게도 출제가 됐죠. 뭘 정부 애인. 뭘이 애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 그럼 가르쳐 줘야죠. 애인. 됐죠? 애인. 하나만 더 할까? 컴큐피센트는 뭘까요? 자, 요거 했습니다. 기억하나 보자. 이거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자, 얘도 기출 단어예요. 컴큐피센트.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네. 한계가 보이죠? 딱 보니까 누워있죠? 네, 네. 냄새 맡네요? 돼지 새끼처럼? 어? 바로 냄새 맡는 항상 냄새 맡으면서 탐색해요. 뭐? 함께 누워서 남자 여자가 아. 음란하죠? 뭐야? 호색적이죠? 호색적인 중요한 단어예요. 호색적인 음란한 컴큐피센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큐가 눕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는 단어는 어 눕네 함께 눕네 오라 이거 뭐야 이러면서 풀어야죠. 어 냄새까지만 돼? 어 좋았어. 뭐가 좋아요? 그냥 다 좋은 거야. 함께 머리야. 그냥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자 시험에는 그냥 사전 하나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걸려라. 남들 다 찍을 때 나는 풀려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시험 보고 와서요. 이제 그냥 양주 사들고 손님 나왔어요. 구다 넘어 나왔어요. 구다 넘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보세요. 진짜 울면서 난리 올 거야. 울면서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이고 이거 여기 나와있네 그지? 아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교구이던 거예요. 저기 교회에서는 이